안녕하세요. 농협은행 테니스팀 김세향, 소프트테니스팀 이정훈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경우가 많으시죠?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업무 중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하여 뭉친 근육을 풀어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오래 앉아 일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스트레칭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른손으로 반대머리를 잡고 당겨주세요. 이때 어깨가 위로 뜨지 않도록 눌러주세요. 깍지 낀 손으로 뒷머리를 잡고 아래로 눌러주세요. 목 부분을 잡고 고개를 뒤로 젖혀주세요.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게 팔을 뻗고 반대손으로 손가락을 잡아 당겨주세요. 손등이 앞으로 향하게 팔을 뻗고 반대손으로 손등을 잡아 당겨주세요. 오른팔을 왼쪽 팔로 잡고 당겨주세요. 깍지 낀 손을 위로 쭉 뻗어주세요. 왼손을 오른쪽 의자를 잡고 오른팔을 왼쪽 머리 위로 꼬리가 당기도록 눌러주세요. 왼손을 의자를 잡고 허리가 스트레칭 되도록 상체를 트위스트 시켜주세요. 다리를 쭉 뻗어 발을 세운 뒤 손으로 발을 잡아 햄스트링을 늘려주세요.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에 올려서 허리를 숙여 엉덩이가 스트레칭 되도록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리를 벌려 양쪽 무릎을 잡고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향하게 눌러주세요. 왼쪽 어깨도 똑같이 해주세요. 저희 농협은행 스포츠단이 준비한 스트레칭 동작이 어떠셨나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몸을 풀 수 있다는 게 스트레칭의 장점인데요. 오늘 배운 동작을 수시를 해주면 뭉친 근육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녕!